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보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우 예쁩니다. 자개장 같이 해라. 야, 이뭐 디자인을 무시무시하게 했네요, 진짜 진짜. 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150대 한정판입니다. 전전 세계 세계 150대. 150대. 네, 네. 우리나라 150대 아니고요. 전 세계 150대 한정판 2017 리미티드 에디션 팬더 블루스 디럭스 블랙 웨스턴 위트 셀레스션 G12H6540. 아, 이름 너무 아, 길어. 이러긴 너무 네, 길다. 그렇습니다. 그냥 블루스 디럭스 150 리미티드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보시면은 리미티드답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개장과 같은 이 이거 무늬가 꽃무늬예요, 진짜 꽃무늬.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꽃꽃에 네 해바라기인가? 뭐? 해바라기는 아니고 뭐큰 꽃, 그네 이게 크네요. 네, 잎사귀가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이예 무늬가 옆에서부터 이 앞에 이 밑에까지 그냥 자글자글하게 앰프의 전체를 싸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예, 뒤까지 다 했네요, 그걸.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 디자인만으로 일단 기본으로 눈을 확 사로잡고 가네요. 네, 가격은 정가에서 할인이 좀 적용되어서 139만 원. 네, 지금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은 일단 톤 컨트롤하고 이펙터에서 브라이트 스위치가 있어서 온 했을 때 클린 톤의 고음역대를 강조를 해주는 네, 브라이트 스위치가 있고요. 많이 강조되네요. 네, 그리고 쓰리 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스프링 리버브 들어가 있고요. 프레젠스 톤 쉐이핑이 가능하고요. 이펙터 루프, 엑스터널 링크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리버브가 뭐? 네, 다섯 개의 진공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앰프에 12AX7 3개, 3개, 파워부에 616 2개.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스피커는 셀레스션 G12H65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패널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에 온오프 있고요. 스탠바이 온 있고요. 그다음에 풋 스위치, 파워 앰프인 프리앰프 아웃 있고요. 프레젠스, 리버브, 마스터, 그리고 채널 셀렉트, 3밴드 이퀄라이저, 드라이브, 볼륨에 노멀 브라이트 인풋 두개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게 좀 사운드가 좀 강력하게 잡혀 있어서 트랩을 잘 먹네요. 네. 마스터가 여기서 안 먹네요. 네, 여기 볼륨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트랩을 확확 먹고요. 디럭스를 쓰다 보니까 이 네. 블루스 디럭스가 확실히 많이 덜 먹긴 한데 이 매력이 있어요. 이 아. 사운드 안에 네. 이덜 먹음의 미학. 아, 이거랑 스트라토캐스터만 먹다 있으면 말아. 버디가 아니죠, 뭐.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험버커로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욕하지 말할까요? 네. 네. 가끔씩은 뭐안 하는 날도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 멋있죠? 네. 네, 그분 잘하시는 예. 분인데. 네. 자, 험버커 기타를 꽂았고요. 그래도 좀 네, 먹네요. 이번에 다시 채널 클린으로 네. 돌아가서 클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험버커 사운드. 이건 비비킹이죠, 뭐. 네. 아이고, 좋다. 좋습니다. 자, 자, 이번에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나름 드라이브. 넣어볼게요. 예. 네.
네. 네, 이게 여러분이 이 앰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인톤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게인톤까지 지금 쭉 들어보셨고요. 네. 드라이브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다인데 네. 드라이브라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우리가 그냥 TS9을 그냥 적당하게 넣어볼게요. 오, 이 정도. 좋네요. 네. 오버드라이브 필수. 필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답니다. 좋네요. 네, 블루스 디럭스만의 그 먹다만 개인이었던 예. 미학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꽃무냥의 새로운 또 미학까지 포함돼서 150대 한정 판매 139만 원. 매력적입니다. 야, 매력적이에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버즈비에 조금 들어왔는데 그나마 한 대 또 팔렸답니다. 아, 예, 한 대 팔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거 전 세계 150대면은 뭐 지금 뭐 서두르셔야 되겠어요. 바로 사시죠? 네, 바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눈 띄면 바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브루스 기타 스타로 뭐야?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6화 섹터의 트레디셔널 스탠다드 로즈우드 모델이었는데요. 이 밑에 네, 깁도 텔레캐스폴님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뭐 이번 시간에는 김길도로님 드릴 건데 네. 깁도 텔레캐스폴님 한주평이 재밌어서 네. 다음 여름 냉동 탑차 한 자리 예약합니다. 너무 힘든 여름이 가고 이제야 좀 살만하네요. 네, 얼씨구야 텔레 때도 좋았는데 이거 로즈우드 지판 스트레시 사운드가 더 기가 막히네요. 한주평 가을 알배기 쉑터가 제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 좋다. 아주, 네, 재미있는 한주평 잘 주셨고요. 그리고 김길도로님 간만에 또 선물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아주 많이 해주셨네요.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이누님의 승률이 거의 5할에 근접해졌습니다. 6, 8월 승률이 모두 5할을 넘어가면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채님은 7연패를 끊는 승리를 가져간 반면 7연패? 네, 교형님은 충격의 6연패로 승률이 3할 중반까지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항상 이 분석이 너무 재밌어. 네, 병원선생님 118전 55승 63패 46.6% 4퍼펙트 갖고 계시고요. 네. 제가 251전 123승 128패로 49%까지 올라갔습니다. 6퍼펙이고요. 교영씨가 저기 36.4%네요. 난리 났습니다. 가끔씩 와가지고 뭐 텐션 없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좀 있어야 돼. 제가 어탐 승률이 엄청 높거든요. 이게 와. 그거거든. 돈이 걸려 있느냐 아니냐. 그렇죠. 역시 사람은 내기가 이게 진짜 참 중요하구나. 텐션에 중요하구나. 아이고, 프로가 최고죠. 프로죠. 프로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길도르님 오랜만에 분석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퍼펙트도 그렇잖아요. 네. 한 번도 대단한 건데 두 번 하면 더 좋잖아. 아,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어떤 뭐 가장 큰 명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천억을 다 쓰고 죽을 순 없지만 2천억이 있으면 더 좋다.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내가 그 팬덤프 여러 가지 써봤지만 하나 결점이 있다면 생긴 게 똑같다는 겁니다. 네. 좀 그지같이 생겼죠. 너무 투박하죠. 네, 좀 너무 그냥 내 몸에 너무 그냥 너무 내 몸에 너무 앰프야. 네, 예, 그렇고 네모났다. 네, 그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해냈습니다. 아, 네네네. 자신들의 그 팬더 앰프의 단조로움을 외관으로 극복해낸 앰프입니다. 서두르십시오. 150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름평처럼 주셨네요. 네. 네, 저도 뭐 사운드는 그냥 뭐 블루스 디럭스의 그 안 먹음의 미학, 네, 덜 먹음의 미학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저도 뭐 이 한정판 어떤 디자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스피커 모델 유니트가 디테일하게 조금씩 바뀌는 게 네. 사운드에 막 그렇게 막 괄목할 만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기조 비슷한데 네. 뭐 디자인과 어떤 뭐 의미 부여에서 좀 이건 큰 점수를 좀 받아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예쁜 팬더 앰프 이렇게. 예, 생전 이게 뭐 빨간 가죽 뭐 네. 나무색 이런 건 있었는데 예, 봤는데 그냥 바꿔야 돼. 그것도 네모네 그냥. 그냥 네모네. 점수 드릴게요. 짜잔. 점수 이거 그냥 뭐 앰프 점수 좀
모양 점수를 줘야 되나? 네, 되나? 모양 점수는 좀 더 드렸어요. 네, 점수 좀 더 드렸습니다. 네, 부르스력 속 단 사실 때 좀 다 쳐보고 사실 때 용도가 분명한 앰프입니다. 네, 손에 익혔다면 내당 88, 네, 네, 디자인 점수죠 이게. 네. 그 뭐 개인 점수로 줬으면은 뭐 최 네. 5점을 넘는 건데 네. 예. 디자인이 예뻐서 잘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블루스에 있어서 내가 좀 뭐랄까 너무 넘쳐나는 개인 속에서 너무 풍요롭게 살았구나. 네, 나한테 그렇죠. 블루스 정신이 다시 필요해라고 네. 할 때 블루스 디러스를 가져가시면은 이 척박한 이 개인 환경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헝그리 블루스 정신이 샘솟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팬더 텔레캐스터 끼고 치면 한 50%는 기타 포기합니다. 팬더 울렁증을 다시 한번 네.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블루스 주니어보다 낫죠 그래도. 주니어보다는 좀 넘어가죠. 네. 주니어는 조그만 놈이 예. 처먹지도 않아. 밥을 막 여기다 막 들이밀어도 안 처먹어. 안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네. 좀 멘탈에 좀 훈련이 필요하다 싶을 네. 때 가져가시면은 아주 뭐 신세계를 또 경험하실 수가 있을 그런 앰프 오늘 같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개인 많이 먹고 편안한 네, 그런 다른 앰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